빵. 그리고 부침개하고 발사믹 소스. 아, 그리고 부침개와 발사믹. 두부하고 잼. 어. 특히 딸기 잼. 어. 우와, 그리고 제일 딸기. 맛있는 거 삼계탕하고 스파게티. 어? 이거는 아니. 이거는 좀. 그거 삼계탕 어떤 거 들어가야 돼요? 네. 그 흰 쌈 차리. 알아요? 흰쌈. 흰쌈. 흰쌈 아, 들어가요, 네. 원래. 그 대신에 면을 넣는 거예요? 네, 거기에서 스파게티도 쭉 들어가요. 아니, 근데 이상하잖아. 다 아. 배에서 막 쥐는 거 그거, 그건 거네요. 나중에 죽 만들어 먹으면 칼국수처럼. 칼국수 맛이 나겠죠? 네, 맛있겠네. 네, 그런 스타일이겠죠. 그 다 느낌이. 배에서 면 나오는 거 싫어요. 아, 독일 친구 한 명 라면에 땅콩 넣어요. 라면을 딱 넣어. 도미니크를 또 죽이려고 또. 안 보이잖아요. 라면에 딴 거. 저는 빵에다가 나또 아세요? 아, 일본 나또 있잖아요. 그거를 위에다가 하고 치즈. 맛있겠다. 치즈 위에다가 하고 따뜻하게 하는 거예요. 야. 진짜 맛있어. 아, 맞아, 맞아, 맞아. 제 미국 친구는 항상 땅콩 버터 샌드위치 먹고 싶어요. 근데 한국에서는 그 주먹밥 있잖아요. 그래서 주먹밥 직접 만들었을 때 안에서 땅콩 버터 넣었어요. 정말 맛이 없어요. 제가 군대 가서 하나 알아낸 건데요. 저, 대우 씨. 네. 그 저희 전투식량이라고 이렇게 훈련 나가 먹는 게 있어요. 근데 네. 거기에 이제 열량식품이라고 그 초콜릿이 들어있어요. 예, 예. 그 동글동글한 초콜릿이. 예. 그걸 모아요. 어. 그 제일 고참이. 예. 다 모은 다음에 그걸 반합에다 끓여요. 그럼 이게 초코 이제. 홍류. 네. 같이 되죠. 그러면은 그거를 건빵을 거기다 찍어 먹어요. 홍류. 아, 홍류네, 홍류. 홍류. 정말 맛있어요. 근데. 자, 계속해서 마지막으로 태국 가보겠습니다. 태국에서 술 먹은 다음날 장모님이 사위를 위해 해주는 음식은? 자, 자 만약에 고영욱 씨가 태국에 갔는데 장모님이 고영욱 씨 왔다고 뭘 해줄까요? 뭐 국수 종류일 것 같은데. 국수, 술 먹은 다음날. 예. 자, 타자보 씨, 뭘 해줄까요? 삶은 달걀 튀김. 삶은 달걀 튀김. 튀김. 이렇게 뭐 트레디션으로 해왔어요 태국 사람들이 그 장모님 사랑 많이 들어가서 효과가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보통 태국 사람은 일어나면 장모님이 사위한테 네. 술 한두 잔 더 줘야 돼요 해장술 그거 의미는 어제 먹은 술 어제 마신 술 다 없애고 그래요. 혹시 케냐에서는 장모님이 뭐 해줄까요, 사위한테? 아, 원래 염소고기예요. 염소고기? 네. 아, 케냐에서 가장 즐겨 먹는 고기는 뭐예요? 아, 소고기. 소고기. 그 다음에 귀한, 소, 뭐 중요한 날은? 네, 염소고기. 염소고기? 네. 예. 엄마가 같이 와인 마시게 할 거예요. 오랫동안. 마시고 싶지 않아도. 계속 와인 마셔야 할 거예요. 요리는? 요리는 그거 말고 그냥 와인만. 별로 안 좋아하시니까. 아, 깡 와인. 와인? 깡 와인. 깡 소주 마시듯 깡 와인을. 예. 네, 한국에서 그 시어머니하고 며느리 사이 앉았잖아요. 뭐 그런 설이 있어요. 드라마에서, 예. 드라마에서? 예, 실제로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창모님하고 사위 사이 안 좋아요. 그래서 아, 그런 말 있어요. 지옥에서 장모님을 위해서 다른 지옥이 있대요. 비아드 씨, 만약에 엄마 나 이 태우 오빠랑 결혼하기로 했어 하고 이렇게 가면 어머니께서 뭘 해주실까요? 아 김치 볶음밥. 나 그것밖에 못해 우리 엄마는. 한국 음식은. 아니, 한국 음식 아니고 외국 음식을 많이 해주시면 미국 음식 뭐 미국 음식도 못하고 아 본인은요? 에? 뭐 할 줄 알아요? 비앙카는? 나도 못하고 아. 우리 이상민 씨도 이제 결혼 생각하실 때가 됐잖아요 아 저는 그 똠양꿍을 너무 사랑해서 그 장모님이 태국 분이시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저희 계신 분 왜 그래? 똠양꿍을 좋아한다고 똠양꿍. 예. 예. 고영 씨는 뭐 장모님이 뭘 해줬으면 좋겠어요? 저요? 예, 결혼. 저도 똠양꿍.
대한민국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미네들의 생각을 알아봅니다. 뜨거운 감자, 예스, 원어. 자, 요즘 우리 비앙카 씨가 한동안 미스터에 안 나오셨는데 뉴욕에 다녀오셨죠? 네. 한 달 넘게. 한 달 넘게. 예. 뉴욕에서 지금 가장 뜨거운 이슈는 뭘까요? 뉴욕에서는 지금 신종 플루 때문에 난리 나서. 네. 그래갖고 학교도 진짜 많이 문 닫고. 예. 우리 사촌 동생 다섯 살인데 학교에서 걸려갖고 집에 왔고. 네. 80만 명 정도가 뭐 감염됐다 이런 뉴스가 있던데. 예. 그 사촌 동생 건강해졌어요? 네, 네, 건강해졌어요. 어린 사람은 걸려도 나으니까. 예. 걸려도. 그렇다면 오늘 뜨거운 감자 주제는 뭘까요? 공개합니다. 친구의 애인이 다른 여자와 데이트하는 모습을 봤다면 친구에게 이야기해야 할까? 이성민 씨. 얘기해줘야 됩니다. 얘기해줘야 한다? 예, 해줘야 합니다. 어째서요? 어쨌든 얘기는 해줘야 돼요. 얘기를 해주고 그 상황으로 인해서 그 커플이 예. 다시 그걸 극복하고 사랑을 하던 극복을 하지 못하고 헤어지던 네. 정답은 얘기를 해주는 게 정답인 것 같아요. 이래줘야 한다. 좋습니다. 자, 미스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자, 우리 미녀분들. 친구의 애인이 다른 여자와 데이트하는 모습을 봤다면 얘기해줘야 할까? Yes or no? 찬성 12분, 반대 3분입니다. 저는 먼저 그 남자와 이야기 하겠어요. 예를 들면 친한 친구의 남자친구 다른 여자와 식사하는 모습 볼 때 먼저 남자와 그 남자친구와 이야기하겠어요. 아마 그 이 저 여자 누구인지 물어보고 진짜 바람 피우는 것 사실인지 알게 되고 싶어요. 극장이에요. 예, 그리고 베라 씨가 만났는데 뽀뽀를 하고 있어요. 그래도 먼저 물어보겠어요. 아마 여동생. 한보 씨는 예스. 전 둘 다인데요. 저는 일단은 만약에 제 친구랑 지금 사이가 좋은 상태예요. 지금 얘기는 얘기 안 해줄 것 같아요. 아. 사이가 아주 안 좋은 상태예요. 그럼 얘기해 줄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렇다고 바람 피는 건 안 되지 않냐? 물론 맞습니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바람 안 피는 남자는 없다고 생각해요. 솔직히. 근데 컨트롤 하냐 안 하냐 문제거든요. 컨트롤 잘하는 남자, 못하는 남자가 있을 뿐이지 안 피는 남자는 없는 것 같아요. 사람이 그럴 때가 있잖아요. 잠깐에 정말 유혹에 혹해서 마음에 든 여자 한 번 만날 수는 있어요. 정말 그걸로 인해서 어째 친구의 소중함도 알 수도 있는 거고 사이가 좋아질 수도 있는 거고 몇 번 있거든요. 그렇게 보면 그래서 섣불리 얘기할 필요 없는 것 같아요. 황보 씨가 황보 씨의 사랑하는 사람이 어떤 여자와 데이트하고 있어요. 예. 제가 직접 봤어요? 예, 봤어요. 예. 지금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같이 하고 있어요. 예. 서로 가끔 스킨십도 있어요. 아, 그래요? 확실히 딱 만난 느낌이 예, 있어요? 예, 예. 저는 근데 좀 그럴지 모르겠지만 무조건 한 번은 봐줘요. 저 무조건 한 번은 봐줘요. 인간이니까. 진짜로 무조건 한 번은 봐줄 거예요. 그래서 저를 만나요. 결혼 한 후에도 그래도 저 무조건 한 번은 봐줄 것 같아요. 제가 예상한 건 되게 틀리네요. 제가 아는 황보 씨가라면 저는 예상하기에 바로 달려가지고 뒤통수로 빡! 저는 그렇죠. 싸울 마음도 없는 것 같아요. 만약에 정말 계속 그렇게 버릇이 된 사람이라면 싸울 필요도 없다고 생각해요. 저도 네 말을 할 거예요. 그냥 현장에서 바로 얘기하지 않으면 오히려 그 문제가 커질 수 있으니까 바로 얘기할 거예요. 나중에 그거에 대해 시간이 갈수록 더 늦게 그런 거에 대해서 알게 돼.